아, 휴바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인 보이스 어피얼. 안녕하십니까. 티셔츠 캡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드디어, 그쵸? 이제 개인 라디오 방송이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뭔가 회사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오고 싶다고. 근데 저번에는 인스타 라이브였지만, 이번에는 그 브이앱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저, 아까 방 제목 보셨죠? 나 홀로 캐빈. 어때요? 이쁜 거 같나요? 되게 흔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저녁 시간인데 팬분들 다 저녁 먹었어요? 다 밥은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엑시트 시즌 내 비포 선라이즈 파트 2로서 이제 영통 팬사가 그 이제 엑시트 시즌이라고 하죠. 엑시트 시즌 팬사가 마지막이었는데 막 되게 어제도 사실 라이브를 켜서 말했지만 활동은 짧았지만 되게 뭔가 팬사를 많이 해서 그래도 조금 위안이었어요. 네, 위안이 돼가지고 밖에서 애들이 되게 노래를 크게 틀고 있네요. 이번에 제가 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이제 노래가 아 이름 이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저는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오늘 그거 먹었어요. 그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파리바게트에 그 조각 네 조각으로 그 뭐라 그러지? 동그란 빵 안에 패티고기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버거 그거 먹었어요. 그거에다 음료수 뭔가 배가 많이 안 고파서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라. 헬로. 곤지와 곤방와.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어때요? 좋으신가요? 좋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팬분들에게 제가 캐비냐면 뭐예요, 여러분? 빨리. 빨리 댓글 올려봐요. 캐비냐면 생각나는 거. 빨리. 캐비냐면 생각나는 거를 빨리 말해줘봐요. 저 지금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빨리. 빨리. 그렇죠. 저 하면 또 음악 추천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또 빠진 노래가 생겼어요. 제가 살짝 사계절 중에서 항상 그 자주 듣는 가수분이 계세요. 물론 사계절 중 맨날 듣는 건 당연히 백현 선배님 노래는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은 뭔가 크러쉬 선배님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크러쉬 선배님 노래가 여기 댓글에 팬분 한 분께서 뷰티풀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뷰티풀이라는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사랑해요. 네, 진짜 저는 팬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진짜 이렇게 되게 말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소통하는 게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가까우면서도 뭔가 멀리 있는 느낌? 그래도 멀리 있는 느낌은 또 크게 안 들어요. 무슨 말이지? 아, 그쵸. 오늘 또 제가 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이제 추천해드릴 곡이자 불러드릴 노래를 몇 곡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곡은 크러쉬 선배님의 바로 이 드라마를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다들 아시나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빠졌어요. 뭔가 이 OST가 누가 불렀을까 바로 찾아봤죠. 왜냐 저는 케빈이니까요.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크러쉬 선배님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라는 노래더라고요. 크러쉬 선배님 목소리가 와, 진짜 이 단어 하나였어요. 와,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저는 되게 다양하게 들었어요. 저는 노래 듣는 노래 부르는 사람? 네, 가수? 사람? 네. 로서 저는 아침엔 무조건 잔잔하게, 왜냐면 귀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발라드로 가볍게 들으면서 이제 귀도 좀 깨우고,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나가. 그럴 땐 무조건 댄스 음악 듣는 거죠. 왜냐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돌아올 때는 거의 사랑 노래 많이 들어요. 왜냐?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니까. 맞아요. 그 최근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네, 트리세고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되게 많은 팬분들이 되게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항상 오는 게 목소리가 너무 좋다, 노래가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지? 노래가 너무 좋다? 네, 선곡해주는 추천곡들이 되게 좋다, 되게 고맙다라는 말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부상이 있었던 거 많이 좋아졌냐? 또 이제 근황도 많이 물어보셔서 되게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Te quiero. I love you. 아시대로. 아, 제가 국보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저는 정말 노래로 언젠간 인정받는 그날까지 정말 노래는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럼 바로 크러쉬 선배님의 노래를 들어보러 갈까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아, 재밌대. 재밌대. 정말 좋아요. 되게 이 전주부터 아이 죄송해요. 들리시나요? 진짜 되게 뭔가 크러쉬 선배님 노래 들으면 되게 뭔가 손 모아져요. 그 소녀 감성 되게 벌써 빠져들었어요. 아, 큰일 났다. 제가 뭔가 이런 OST나 잔잔한 거나 되게 뭔가 발라드 들으면은 뭔가 항상 진짜 제가 팬분들이랑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팬들이랑도 밀당하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오로지 팬분들이니까. 뭔가 이런 발라드나 좀 뭔가 로맨스, 사랑적인 노래를 들으면 팬분들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이건 진짜 팩트예요. 진짜. 여기에요. 제가 빠진 파트 부분이 노래가 여기에요. 가사가 세상에 가장 이쁜 목소리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와, 가사 너무 잘 쓰셨어요. 들어봐봐요. 가사와 노래의 조합이 정말 완벽합니다. 세상 가장 이쁜 목소리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일단 이 노래는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 이것만 들었으면 끝났어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인강 듣는 것 같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은 노래들만 가져와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가져와서 저도 모르게 계속 들으니까 빠진 것 같아요. 인강은 좀 죄송합니다. 인강 느낌이었다면 정말 죄송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크러쉬 선배님 하면은 제가 뭔가 또 이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정승환 선배님입니다. 네.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라는 노래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저는 팬분들이 항상 좋은 노래를 추천해달라면 전 정말 많이 줄 수 있어요. 뭔가 케빈아 나 슬퍼 슬픈 노래 추천해줘 슬픈 노래 바로 추천해줄 수 있어요. 네, 뭐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좋은 노래 그렇죠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살랑 춤추는 것은 방 안 가득한 햇살 난 멍하니 앉아 전화만 보내 엄지 손가락 아래 참 좋았던 시간들 함께라도 부르던 그 여름 모든 걸 보다 널 위해 만든 이 멜로디 끝났지 어제처럼 네가 있기를 이 노래 되게 좋아요. 너와 걷고 너와 제가 보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팬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저는 팬분들이 있어야 힘이 나기 때문이죠. 바다를 보고 싶어 바람이 되고 싶어 제자리로 결국 돌아오는 모든 여행처럼 널 위해 만든 이 멜로디 끝나지 노래네요. 마지막 멜로디 그래 그건 오징어였어 숨이 차게 달려 벅차오른 목소리로 부를게 너 저는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데뷔라고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원래 음악방송 때나 이제 대면 팬사가 원래 활발했을 시기에 뭔가 사실 팬분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즐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떡해요. 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방법은 회사에서 찾고 저는 그거를 실행합니다. 네. 저는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팬분들도 좋아하시니까 되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네. 제가 평균 이제 한 노래를 다섯 곡 이제 발라드가 제가 보통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작곡가님을 통해서 빠지게 된 노래도 있어요. 네. 그건 바로 팝송이니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저 때문에 한국어를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팬분들이 위해서라면 저도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오니가 이제 개인 라이브 할 때랑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유닛 라이브 했던 저 이제 귀염둥이들이죠. 이제 귀여운 동생들인데 건우 카이리가 유닛으로 브이라이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계속 사진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컵을 정말 저희는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웬만하면 물 마실 때 연습 다 이걸로 마셔요. 저는 음악 장르를 최대한 요즘은 다양하게 들으려고 해요. 뭐 팝송이며 댄스며 케이팝이며 힙합이며 뭐 발라드. 근데 거의 발라드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요 팬분들. 아 되게 네 맞습니다. 저는 팬분들 곁에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저희는 가깝게 있습니다. 전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고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조니 스팀슨이라고 조니 스팀슨의 노래 좀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좀비 노래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같이 들으시죠. 아 여러분 아 그래요. 이거 듣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속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커버를 해주기로 했는데 언제 나오냐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저는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녹음이 좀 걸려요. 왜냐면 진짜 거의 한 수절 부르는데 한 3시간 잡아먹어요.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들으시죠. 조니 스팀슨의 좀비. 제일 찾으러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그거 하나 알아왔어요. 제가 그게 무슨 노래냐면 제가 일본 노래 중에서 이제 일본 팬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일본 노래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냐. 근데 이게 제가 가수를 몰랐는데 가수를 찾아왔어요. 이게 그 요네즈 켄시 카쇼 센파이 오타츠니
레몬 데스. 하이. 이 레몬이란 노래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같이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사실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만한, 뭔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네즈 켄시의 레몬이라는 노래입니다. 레몬. 네, 일본 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게 옛날 진짜 저 옛날 복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되게 좋게 들었어요. 전 그라시아스 고마워요. 하이 레몬 오타 멘짜 다이스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노래가 있죠. 발라드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이란 노래 들고 왔습니다. 왜냐? 가사부터 너의 모든 순간이에요. 이거는 제가 팬분들에게 직접 불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네. 잘했죠. 다이스키. Meet you. I love you. 아 맞아요. 김범수 선배님의 그 보고 싶다 노래도 되게 좋아요. 보고 싶다. 좋아요. 가자. 아 되게 긴장된다 이 노래는.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아스카시. 네, 제 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싶었던 노래였어요. 네. 아,
만족하시나요? 되게 이 노래 때문에 뭔가 긴장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드라마예요. 별에서 온 그대인데 이제 배우 전지현 분과 이제 김지현 분께서 찍으셨던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OST 너의 모든 순간인데 정말 좋아요 이 노래 여러분. 아이 아즈카시 데스. 짠. 아 엑시트 활동 때 어땠냐고 하면은 저는 되게 되게 저한테 항상 모든 활동이 아쉬운 거지만 엑시트 활동이 유독 아쉬웠던 게 뭔가 더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갑작스러운 이제 부상을 생기고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보호대를 차고 해도 사실상 양손으로 춤추는 거랑 한 손으로 춤추는 거랑 보여지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되게 뭔가 정말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건강하게 나와서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멋있고 좋은 노래를 가지고 와서 저는 그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저는 더 멋있어졌다라는 거를 더 보여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저 들어봤어요. BTS 선배님의 버터. 아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정말 노래가 살짝 뭔가 이제 해외 느낌이 많이 나셔가지고 되게 좋아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여러분? Kiss. Let's get it. So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저 이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제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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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되게 춤추게 만드는 노래야 이번 거.
네, 이렇게 제가 팬분들에게 오늘도 이제 추천해드릴 노래와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를 후다닥 다닥다닥 가져와서 불러드리고 보고 싶어 왔어. 아니? 네, 그냥 결론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맞아요. 엄청 건강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요. 진짜 고마워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7시 32분인데 되게 뭔가 사실은 항상 걱정이라기보다는 항상 자신감 있었어요. 왜냐? 저희 팬분들은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뭔가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들고 왔습니다. 꽈트로 티 우는 웨비? 그게 아마 스페인어로 T149였을 거예요, 아마. 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노래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늘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노래 가지고 와서 멋있게 또 귀엽게 입고 팬분 앞에게 다다닥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개인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이시테루 사랑해요. 테키에로 안녕.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제가 추천해 준 노래 꼭 듣고 제가 추천해 준 노래 제목들 다음 제가 라이브 때 댓글로 이렇게 기억해 주신 분 제가 그 팬분 한 분을 뽑아서 그 노래 추천해서 여기서 라이브에서 같이 노래 들어보고 제가 그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즉석 이벤트. 안녕. 저 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와줘서 정말 많이 사랑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항상 건강하기. 안녕.